스마트폰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시니어 여러분들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저는 아직 휴가를 못 갔는데요. 더위를 피해서 여름휴가를 가다 보면 물이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죠. 바다, 강, 계곡, 그리고 물놀이 시설 이런 쪽에 많이 가게 돼 있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물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샤워를 하러 들어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정말 욕조에 빠뜨리거나 변기에 빠뜨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스마트폰에 전원을 꺼야 되나요? 아니면 켜야 되나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묻은 이물질은 씻어내도 괜찮을까요? 고민되시죠?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스마트폰이 물에 빠지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내 휴대폰은 방수 기능이 있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리 방수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라도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거나 너무 깊은 물에 빠지게 되면 기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물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전원을 끄는 일입니다. 이미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물에 빠졌다 그러면 반드시 그냥 두시고요. 화면이 켜진 채로 멈춘 경우에는 강제 종료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강제 종료는 어떻게 시키나요? 자, 휴대폰은 이 상태에서 화면이 꺼질 때까지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있죠. 여기는 소리가 커지는 쪽이고 소리가 작아지는 쪽인데 소리가 작아지는 쪽을 전원 버튼과 동시에 꾹 같이 눌러주시면 강제 종료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스마트폰이 물에 빠졌을 때 해야 될 일은 심카드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심카드는 어떻게 제거를 할수 있나요? 스마트폰을 사시면 그 박스 안에 심카드 제거를 할수 있는 도구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갈고리 모양, 클립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심카드 구멍에 넣고 넣었다가 빼면 트레이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심카드를 꺼내시면 되는데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트레이 모양, 네모난 모양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구멍이 작은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심 제거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꾹 눌러서 집어넣었다가 빼면 이 트레이가 열려요. 열렸을 때 심카드를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물에 빠졌을 때 해야 될세 번째 일은 이물질을 헹궈내는 일이에요. 특히나 바닷물 같은 데 빠졌다거나 그리고 변기에 빠졌을 때는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를 해야겠죠. 흐르는 물로 헹궈 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물로 헹구더라도 더 이상의 기기 손상은 생기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물에 빠졌을 때 해야 될네 번째 일은 잘 말리는 일, 건조하기입니다. 스마트폰을 가볍게 흔들어서 물기를 털어낸 후에 수건을 가지고 다시 꼼꼼하게 물기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밀폐용기나 아니면 지퍼백 속에다가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제습제를 같이 넣어주면 되는데요. 실리카겔이라는 제습제를 쓰셔도 되고 쌀을 쓰셔도 됩니다. 실리카겔은 일반 마트에서 제습제로 파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당장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실리카겔을 사러 갈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쌀을 이용하시면 돼요. 쌀은 효과적인 천연 제습제거든요.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내 스마트폰과 제습제를 같이 넣어두고 48시간, 이틀 정도 그대로 놔두었다가 꺼내서 전원을 켜시면 물에 빠진 내 스마트폰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